예,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시황 및 금일 증시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FOMC 결과와 환율 급락에도 미국 고용지표를 대기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2원 넘게 급락했고, 금리와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퀄컴과 애플의 양호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했으나 미 고용 지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휴장에 따른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 그룹주의 부진한 실적 발표와 펑크를 통해 전기차 업황 우려가 높아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지난주는 FOMC와 주요 기업의 실적 영향에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비농업 고용 둔화 및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인 발언에 다우지수가 4거래일 연속,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5천 건 증가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바킨 총재는 현재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 지난 FOMC에서의 파월 발언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베어드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4%대 급등했고,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각 소식에 애플이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경제 지원 의지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다음 달 ECB 기대감 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의 약세 흐름에 4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결렬 조짐에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비농업 고용 결과가 골디락스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연내 인하 기대가 유지되었고,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등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BOE 통화정책회의와 중국 지표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국내는 옵션 만기일과 카카오그룹주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다수 대기하고 있어 수급과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시황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안소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FOMC를 통해서 연준이 고용 시장 약화될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 입장이 재확인된 이후에 시장은 확실히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특히나 성장 스타일 업종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 중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키우는 요소들도 있었지만 고용에 대한 걱정을 키울 만한 요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1분기 비농업 부문 단위 노동 비용이 좀큰 폭으로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감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됐던 챌린저 해고 건수 발표 내용에서 올해 가장 많은 기업들의 해고 사유가 비용 절감이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인건비 부담으로 해고 추세가 다시 강화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지난 2022년 이후 이번 4월까지 매 분기 실적 시즌의 첫 번째 달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의 언급들을 좀 비교해 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절감에 대한 시장 걱정들, 기업들의 걱정이 좀 커진다라는 게 같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확인되는 두 가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AI에 대한 수요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미국 고용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크루팅 권희진입니다. 지난 주말에 4월달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좀 느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해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고용자 수 증가분 컨센서스가 24만 명이었었는데 실제로는 17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주당 근로 시간 역시 하락했고요. 그래서 4월달 근로 소득은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 유지하면서 증가율이 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로소득하고 소비지출 사이의 관계를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이제 민간소비 모멘텀이 4월에는 좀 한풀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정부 부문에서의 고용 둔화가 전체 고용자 숫자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 열기가 전월에 비해서 식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 서비스라든지 건설, 레저 및 접객 같은 부분에서의 고용이 예전의 증가 추세 대비해서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월달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응급의학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복지 부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수 업종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서 나타나는 고용의 확장은 노동시장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 견조함의 정도가 좀 덜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당장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4% 선에서 일단 주춤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만큼 노동시장이 여유로운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배경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은 3% 넘는 수준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노동 수요가 추가적으로 둔화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쓸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에 재과열될 것 같다라는 우려는 크지 않고 강한 펀더멘털의 원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노동시장이 지금 착륙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하 방향성으로 기울어진 연준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만한 속도로 보험성의 금리 인하가 9월 중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산업 및 기업 분석입니다. 먼저 ESG 동향부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ESG 관련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업데이트와 빅테크 기업들의 ESG 투자 관련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2일 발표했던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 내용 발표가 논란인데요. 중장기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세부 사업 목표를 적극 소통하면서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낮게 거래되는 이른바 가치 갭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2차 발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차 발표 당시 밸류업 미달 기업에 대해서 거래소 퇴출이라든지 이런 페널티가 중심적으로 언급되었던 것 대비해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한 투자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이번 발표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KB증권은 비자율성에 대한 리스크 해소라는 차원에서 이번 발표가 의미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반강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예를 들면 페널티를 기반으로 해서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한다라는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사업의 현황이나 전략과 관계없이 임시 방편의 주주환원 강화가 요구될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 제시 그리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소통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중장기 주주 가치 측면 리스크 해소가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탄소 전원에 대한 투자인데요. 인공지능의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 예상이 되면서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원전의 경우 각국 정부의 시각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동향입니다. 이후에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녹색 분류 체계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원자력까지도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같은 이런 원자력 발전까지도 녹색
투자에 속한다라는 녹색분류 체계가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에 322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보면 정부 정책 변화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리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를 더 높여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ESG 투자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이슈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관련돼 있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합니다. 역성장 기조가 이어지던 디스플레이 광고가 인벤토리 확장 및 기저 효과로 인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적자를 이어오던 네이버 Z가 연결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가는 시커머스의 공격적인 한 진출로 인해서 연초 이후 마이너스 13%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광고 업황의 회복과 함께 해외 커머스의 외형 확장,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이익률 개선으로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것입니다. 네이버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조 5,261억 원,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4,3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은 적자 기업이었던 네이버제트 연결 제외 및 웹툰의 수익성 확대 효과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고업황 침체로 2023년 역성장 기조를 이어가던 DA 부문이 네이버 홈피드 개편으로 인해서 인벤토리가 확대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던 네이버 Z가 연결 제외되고 웹툰 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LY콥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의 총무성의 행정지도 이행 여부보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과 관련해서 일본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 중인데요. 라인 야후의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하던 인프라는 라인 야후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되면서 일부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자동차 산업 관련된 자료입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한원 시스템 지분 취득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타이어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 연휴 시작 직전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원시스템이 중요한 공시를 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하 한국타이어가 한원시스템 지분 31%를 추가 취득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고요.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들의 실망도 예상된다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타이어는 전기차라는 성장 방향 확실히 하고 한원시스템은 재무 건전성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한행 컴퍼니 측의 한행코 오토홀딩스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각각 1대2대 한원 시스템의 주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시된 구주 양수도 신주 인수를 통해서 그 두 회사의 지위가 이제 바뀌어서 한국 타이어가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원 시스템은 전체 매출액 26%가 친환경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무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악화되는 상황이었었고요. 반면에 한국타이어는 재무지표와 현금 흐름 모두 다 양호하고 다만 성장성이 좀 둔화된 상태라서 이 성장성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기차 쪽을 주력을 하던 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타이어 주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기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겠지만 이 전기차 쪽에 투자를 노출을 늘리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제 취득했던 단가 대비해서 더 낮은 단가로 이번에 한국타이어가 지분을 늘리는 한국시스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좋은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한온 시스템은 부채 비율 하락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추가 이제 고객 확보에 대한 접점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유통산업 동향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4월 유통업태의 4월 기존전 매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은 주말과 공휴일 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2일 적어서 비우호적인 환경이었고요. 수요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공휴일을 간주했을 때는 전년 동월 대비 공휴일 일수가 하루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에 기존전 성장률이 0%를 나타내면서 지난 1월에서 3월 흐름 대비 눈에 띄게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인데요. 야외 활동이 증가한 영향과 또한 해외 출국자 수가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대형마트 경우에도 성장률이 부진했습니다. 4월 기존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더 낮은 업체는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말 공휴일 일수가 2일 적은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추가적으로 업체들 간의 행사 시점의 차이가 있는 점도 업체 간 성장률 차이를 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의 경우에 4월 기존전 성장률은 플러스 1에서 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월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편의점을 찾는 유동객 수가 회복된 점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DI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매우 높게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된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권태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물키 권태우입니다. DI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I는 이제 검사 장비 업체로서 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 패키징 테스트를 공급하고 있고요. 자회사단인 디저 프론티어는 SK하이닉스로 메모리 외부 테스터와 패키징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웨이퍼용 테스터 관련돼서 HBM용 관련돼서는 국산화가 사실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좀 이력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향으로 2018년에 낸드향을 이원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DDR5용 웨이퍼 테스터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퀄리피케이션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DDR5 패키징 버닝 쪽에서는 온전히 솔밴드 형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버닝 기술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버닝 기술을 바탕으로 HBM용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양산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D램 팹 관련돼서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신규 팹 건설에 5.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장비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M15X의 예상 생산 능력은 월 100K 수준입니다. 1K당 웨이퍼 테스트 수요가 1.5대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M15X향 웨이퍼 테스트의 수주 가능성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DI의 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자회사의 놀라운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사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주된 물량이 공급 이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한 그 올해 신규 장비 PO가 지원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25년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봐야 되는 로드맵은 이제 SK하이닉스의 M15X를 시작으로 용인 클러스터 그리고 미국 신규 후공정 투자 관련돼서도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DI의 검사 장비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국 주식 자료이고요. 스타벅스 관련된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스타벅스가 최근까지 이제 저조한 동일 매출과 그리고 중동 시장의 불확실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올해 운영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전략적으로 단기 운영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를 나타내는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하락했습니다. 일단 우선 미국이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소비 둔화로 인해서 방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밖에 중동 시장에서 불매 운동이 펼쳐지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이에 따라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이런 실적 하락은 피할 수 없었으나 이제 매장 증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장기 가이던스는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주가는 상대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도달했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 운영 여건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5월 7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